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100으로 유명한 크래프톤의 신작 전술 슈팅 게임 프로젝트 아크라는 게임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 게임은 아직 출시도 되지 않은 개발 초기 단계의 게임입니다. 크래프톤에서 소규모 팀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게임인데요, 이번에 제가 참여하는 지스타에서 선보이게 되면서 미리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생방송 중에 참여를 원하시는 시청자분들을 모셔서 코드를 따로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게임 정말 재밌습니다. 심지어 제가 없을 때도 시청자분들끼리 방을 파서 하고 계실 정도더라고요. 아마 처음 보셨을 때는 아니 3인칭도 아니고 1인칭도 아니고 이게 뭐야? 아니 그래픽은 또 뭐고? 아 이게 재밌다고? 아 레진아 이 X 또 약 팔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게임 직접 해보시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다보면 뭐야 이거 왜 재밌어? 아니 이게 오히려 재미 요소인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게임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제 시청자분들은 전략 FPS 게임이 왜 재미있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왜 진입 장벽이 높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도 아실 겁니다. 프로젝트 아크는 제 시청자분들이시라면 어떤 게임이 떠오를 만한 진행 방식과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구조 파괴와 월샷, 특수 능력 사용 등을 이용한 전략 플레이, 이 요소들이 전술 슈팅 게임에서 정말 재미를 주는 부분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아크는 이러한 재미를 그대로 느껴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진입 장벽과 스트레스가 많다는 그 게임의 단점을 이 탑뷰라는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FPS 게임을 하다보면 도대체 우리 팀원은 어디서 뭘 하다가 죽는 거고 왜 위치 브리핑은 안 해주는 건지 답답하실 때가 많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같이 게임을 하더라도 맵을 외우지 못하면 브리핑을 해줄 수가 없죠. 이 게임은 원뿌령의 시야를 팀원끼리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팀원이 브리핑을 해주지 않아도 팀원이 보고 있거나 교전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나도 적이 보이게 되죠. 아 보인다 나이스. 방금도 당당님 들어오면서 대각선을 해가지고 보인 거야. 이 시야 방식 덕분에 드론 같은 건 없지만 서로가 서로의 시야를 확보해주고 팀원의 위치를 서로 확인하며 더욱 전술적인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드론인 같은 귀찮은 단계가 없으니 더 편하고 쉬웠습니다. 그리고 탑뷰 형식 덕분에 맵을 잘 몰라도 대충 한눈에 들어오며 파악이 되고 캐릭터가 서 있는 화면에 직접 핑을 찍어줄 수 있기 때문에 브리핑도 직관적이고 빠릅니다. 지명을 모르면 팀원에게 설명해주기 어려운 1인칭과 달리 아크에서는 그냥 팀원이 보는 화면에 바로 핑을 찍어주니 방금 시작한 뉴비도 브리핑을 바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마다 갖고 있는 특수 능력은 쓰기는 쉽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이 때문에 편하고 더 빠르게 게임에 익숙해질 수 있는데요, 능력이 중요하다 보니까 다들 능력을 정말 성실하게 사용하더라고요. 하지만 상대도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팀원과 협력하고 캐릭터와 투척물을 잘 사용해야 했습니다. 물론 공격과 방어가 있는 게임이라 방어가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그만큼 공격이 이기려면 정말 전략적으로 플레이해야 합니다. 총소는 게임이라 에임이 필요하긴 하지만 단순히 에임빨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전략과 포지션이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졌죠. 제가 시청자분들을 모아서 플레이했다고 했는데 확실히 FPS 게임에 비해서 서로 에임 차이가 크게 느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전략 FPS 게임의 전략적인 재미는 그대로 가져오되 1인칭의 한계인 정보 부족과 답답함을 해결하고 3인칭의 캐주얼함과 낮은 진입 장벽을 가져오되 불합리함은 해결한 전략 슈팅 게임이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시청자분들도 한두 판 해보시면 바로 적응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너무 캐주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크는 크래프톤에서 만들고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배그의 총소리 등 다양한 요소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총소는 느낌이 상당히 괜찮아요. 적을 잡았을 때의 쾌감은 여타의 FPS 게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듯 전략 슈팅 게임이다 보니까 이 전략을 사용하며 라운드를 끌어나가는 재미가 상당히 좋습니다. 벽이 뚫리고 각을 지키는 과정에서의 긴장감도 그대로고요. 도어키커스라는 게임을 해보신 분이시라면 CQB를 표현해주는 이 탑뷰 방식의 게임을 PVP로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텐데 그런 분들이라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괜히 장점은 가져오되 단점을 해결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1인칭 특유의 스트레스가 없다 보니 오히려 편해서 오래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새로 나오는 게임들의 상태를 생각하면 저는 정말 최근 몇 년 동안 나온 게임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재미있게 할 줄 몰랐어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함께 해보신 시청자분들도 모두 공감하는 요소들입니다. 제 시청자분들이 평소에 CG를 하시던 분들이라는 걸 생각하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이 게임이 출시되고 얼마나 오랫동안 인기를 유지할지 그건 게임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게임이 출시되면 아마 수십 시간씩은 다들 해보시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특이한 방식의 뷰가 생각보다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에 놀라시게 되실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탑뷰 게임은 많았지만 PVP, 그것도 전략 슈팅 게임은 찾아보기 힘들었잖아요? 저는 이 부분만으로도 아크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임의 대체제가 아닌 하나의 새로운 게임으로 주목받을 것 같아요. 이번에 열리는 지스타의 크래프톤 부스에서 프로젝트 아크에 관련한 체험과 대회들이 열릴 예정인데요, 프로젝트 아크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설명창에 스팀과 공식 디스코드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게임 플레이 영상 보여드리며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팅글대니까 감독만 지금 팅글대는 거 조심하고. 자, 옵션 참고해. 자, 봐봐. 자, 다들 옵션 참고해. 자,
자, 환경 설정 들어가서 시점 정렬 모드를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내 커서 방향 위로, 항상 커서 방향을 위로 추천드려요 저는. 자 이렇게 해서 자 벽 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어 게임 재밌어. 이거 게임 재밌어. 어 나 말 내 말만 믿어봐. 어 게임 재밌음 이거. 월샷 떼고 이런 벽 월샷 떼고. 자 30초 남았어. 디크립터 떨어졌잖아. 자 월샷 딱 그냥 월샷 때려버리고 그냥 디크립터 딱 챙겨. 디크립터 딱 챙겨. 이겼어. 나이스. 자 여기서 핑 찍을 수 있어. 여기서 이렇게 핑 찍을 수 있어. 자, 이렇게 어디로 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오케이 여기로 여기. 오케이 블루전으로 한 명 잡았고. 오 월샷. 어 디크립터 여기 떨어져 있네. 아. 디크립터를 주우면 안 보이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원래 보이면 안 아 여기 있다. 여기야. 삐 하나 들어와 있다. 이사상 확인. 내 앞에 있다. 뒤 사이트 하나.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사운드 플레이. 일단 덫은 여기 미리 막아놓고 쓰네. 안에 없는 거지 지금. 어, 오케이. 개피. 드롭다운 개피. 페널티 없어가지고 피 못 채우거든. 웨이트. 형들 천천히. 형들 천천히. 나 이거 백 간다. 자, 삐벽 까줄게. 자, 오케이. 거기까지 그냥 뒤로. 자, 아, 거기까지 그냥 장거리 교전 안 돼서 얼음이가 와라. 아, 당당님. 자리 각 잡어. 저가요? 아니야. 둘이 오퍼 같아서 캐릭터 괜찮아. 어, 얼음이가 글로 같이 가자. 여기 하나 있는데. 아, 오케이. 거기 성광 던져줄게. 아, 예. 어 이거 너무 대박 냉각이네. 뭔가 휴. 나이스. 나 죽인 거 죽었고 발소리 여기. 열린 벽. 나이스. 아야 나이스 맞았어. 우리 팀은 맞았어. 와 무서워. 역으로 끌려. 우리 팀은 맞았어. 오 쉣. 와 이거 너무 많은데? 잠깐만. 여기 너무 많아. 내 쪽. 이쪽. 그래. 아 제발
한 발. 내핑해. 나 상전 중, 사이트. 우리 사이트 가야 돼, 어. 아, 쉽지 않은데? 무기 밸런스도 되게 괜찮다. 아, 철 소리 말 수 있겠네. 안 돼. 오. 빠져야 돼. 시간 끌면 돼. 오케이. 여기서